남부집단군 제1기갑집단 사령관 클라이스트, 그리고 중부집단군의 선봉장이자 전격전의 창시자 제2기갑집단 사령관 구데리안. 더욱이 클라이스트는 1년 전 프랑스 전역 당시에 구다리안의 상관이었죠. 둘의 합동작전으로 키예프의 소련군을 완전 포위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것은 바로 전격전과 기갑부대 운영 전문가들의 기동 포위전의 교과서였고 독일의 진정한 강점이었습니다. 마침내 69만 명의 소련군을 포로로 잡는 인류 역사 최대의 승리를 따내게 되는데, 기뻐서 날뛰는 히틀러. 그러나 인류 역사 최대의 승리를 거둔 구데리안은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2차 세계대전 주요 논쟁점으로 다뤄볼 내용은, 그렇게 막강하고 잘 나가던 독일군이, 또 초반에 승승장구했던 독일군이, 그토록 자신만만했던 독일군이 왜 독소전에서 패배하게 된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뻔히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몰랐던 내용, 또 알더라도 좀 더 디테일하고 자세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독소전에서 독일이 패배하게 된 이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인류 전쟁사에서 가장 거대한 전쟁이 있다면 독소전쟁일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전쟁은 이제까지는 없었습니다. 소련은 수도는 점령당하지 않았습니다만 정말로 무지막지하게 얻어터졌는데요. 그 소련의 기사회상과 드라마틱한 반격, 그리고 치열한 공방전, 마지막 최후의 승리까지, 끝없이 넓은 소련의 평야지대를 무대로 엄청난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이 동원된 대규모의 서사시라고 할 수 있는 독소전쟁, 그야말로 흥미진진한 요소가 많은 전쟁이 독소전쟁입니다. 그렇다면 왜 잘나가던 독일이 패배하고 소련이 승리했을까? 우리가 막연히 들었던 단편적인 얘기 외에 정확한 소련 승리의 이유, 그 진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소련이 최후의 승리를 거뒀던 이유는, 바꿔 말하면 독일이 독소전쟁에서 패배했던 이유는, 첫 번째로 미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수많은 차량과 기관차 덕분에 소련이 승리했습니다. 1940년 말을 기준으로 독일과 소련의 GDP는 거의 대등한 수준이었습니다. 소련의 공업력은 1940년 말 독소전 개전 전까지 소련군을 미군에 맞먹는 수준의 기계화, 차량화를 완비하기에는 불충분했습니다. 독일도 소련 다음에 제3위 공업력을 가지고 있었고, 프랑스로부터 대량의 차량을 빼앗았음에도 독일군의 독소전 당시 병참선을 커버하기에는 매우 부족했습니다. 바바로사 작전 당시 프랑스로부터 빼앗아서 이용했던 차량이 독일군의 보유한 차량에서 30%를 차지했습니다. 독일이나 소련이나 비슷한 처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독일이 실패한 모스크바 진격 레이스를 소련이 해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미국으로부터 제공받은 30만 대의 각종 수송 차량과 수천 대의 기관차 덕분이었습니다. 만약에 그것들이 없었다면 소련은 독일군을 자국 영토에서 간신히 밀어내는 정도로 만족해야 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독일과 소련의 총 인구수가 승리와 패배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입니다. 병력 부족이 독일군의 패배를 가져온 요인이다. 사실 이 이유도 무시하기 어려운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20세기 초반 40년 동안 독일은 연평균 0.5% 인구 증가율을 기록했던 반면 소련은 내전과 공산주의로 인한 참화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1.4%에 가까운 인구 증가율을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1차 대전이 벌어졌던 20세기 초반 독일의 인구는 러시아의 절반 남짓이었지만 독일이 소련을 침공한 1941년 6월 시점에는 격차가 더욱 벌어져 독일 인구가 소련 인구의 4분의 1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소련은 총 3,400만 명이 넘는 병력을 동부전선에 투입한 반면 독일의 투입 총병력은 전체 1,300만 명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동부전선뿐 아니라 여러 지역에 분산 배치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독일은 압도적인 조직력과 세계 최초의 전격전 전술을 활용해 초반에는 소련을 압도했지만 인적자원의 손실이 계속해서 누적되자 결국 공세가 둔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스탈린그라드 공방전을 계기로 마침내 소련군의 반격에 밀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로는 인적자원 활용을 잘하지 못했던 독일입니다. 독소전 개시 전 소련이 우크라이나 지방을 중심으로 가혹한 수탈을 자행했습니다. 따라서 소련에 대해 반감을 가진 젊은이들은 독일군으로 진병하는 일이 그리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시 독일의 히틀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치는 기본적으로 아리아인의 우수성을 믿는 인종주의를 모토로 하고 있었기에 본토 외에는 오스트리아와 체코슬로바키아의 독일인만 자국의 군으로 간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독일은 열등한 슬라브인은 제거의 대상으로 간주했으며 실제로 독일군은 독소전이 벌어진 후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점령지에서 대량 학살을 저질렀습니다. 원래 서부 우크라이나 지역은 반소, 발러 감정이 있었고 스탈린 철권 통치에 의해 피해를 많이 당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독일군을 해방군으로 여겼을 만큼 우호적이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독일이 기존에 소련이 저질렀던 것보다 더 가혹한 만행을 저지르자 오히려 젊은이들은 빨치산으로 대거 들어가 활동하여 독일군에게 무시 못할 큰 피해를 후방에서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독일은 미국, 영국, 소련에 비해서 보수적인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여성 인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영국, 소련에서는 공이 여성 인력을 군수 공장 노동자로 많이 활용했는데 히틀러는 여성은 가정을 지켜야 한다. 나는 여성들까지 전쟁에 동원하고 싶지 않다며 이들 여성 인력을 소련군처럼 전투에 참가시키는 것은 고사하고 공장 생산 인력으로조차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소련은 당연히 여자도 100만 명 이상이 남자와 똑같이 전투기 조종사, 탱크 승무원, 저격병 등 전투 요원으로 활약했으며 영미군은 전투 요원까지는 아니어도 민간인 여성들을 군수 공장에서 활용했는데 히틀러는 2차 대전이 종료될 때까지 이 여성 인력을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계획대로 진격하자니 불안해서 벌어진 키예프 전투 때문이었습니다. 현재의 우크라이나는 동유럽 국가입니다. 키예프가 수도이자 가장 큰 도시입니다. 소련의 3대 도시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수도라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키예프는 지금도 상당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우크라이나와 코카서스에서 생산된 물산과 자원이 이곳에 집결하고 소련 전역으로 공급되는 길목이어서 전략적 비중이 엄청난 곳입니다. 독소전 당시 히틀러나 OKH, 독일 육군 총사령부 모두 바바로사 작전을 수립하였을 때 예외없이 우선 점령 목표를 지적하였을 만큼 정치적인 상징성이 큰 모스크바보다 오히려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1941년 6월 22일 소련을 전격 침공한 독일의 3개 집단군, 북부 집단군은 레닌그라드를 향하여 계속 진군 중이었고 주공을 담당한 중부 집단군은 놀라운 포위선멸전을 연이어 펼치며 엄청난 규모의 소련군을 초반부터 붕괴시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크라이나로 진격하던 남부 집단군이었습니다. 다른 집단군에 비해 진격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남부 쪽이 그나마 소련군의 준비가 가장 잘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소련 군부는 독일이 쳐들어온다면 주공을 남부에 둘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예프 특별 군관군은 소련군 전체 기갑전력의 3분의 1 정도인 약 6천여 대의 전차를 보유했는데 그중 3천여 대가 개전 당일 출동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한 50% 정도가 준비가 된 거네요. 따라서 겉으로 드러난 전력으로는 독일군을 충분히 압도했습니다. 또한 소련은 우크라이나를 중시하였기 때문에 키예프 특별군관구에 막 배치가 이루어지던 T-34와 KV-1 전차가 제일 먼저 공급되던 중이었습니다. 비록 독일군보다 훈련도는 낮았을지 몰라도 무기면에서는 그렇게 밀리지 않았던 것이 독소전 초반 남부전선의 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압도적으로 잘 나갔던 독소전 초반에도 남부에서는 독일의 진격이 그렇게 용이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남부 집단군이 진격하는 우크라이나 쪽 초입에는 프리페트 소택지와 카르파티안 산맥이 위치하였는데 이러한 지리적 장애물로 어쩔 수 없이 부대를 분리해서 작전을 펼쳐야 했고 이 때문에 독일군 특유의 포위 선멸전을 펼치기 곤란한 지역이었습니다. 독소전이 시작된 1941년 여름의 스탈린. 이 당시 스탈린은 마치 1년 후에 히틀러를 보는 듯 현지 사수만을 고집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엄청난 숫자의 소련군이 이 남부지역 키예프 근방에 모여있게 됩니다. 이 엄청난 숫자의 소련군을 버리고 그냥 앞으로 달려가자니 독일군은 뒤가 불안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독일군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스탈린의 명령으로 도망가지 못한 독일의 예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소련군이 한 곳에 집결된 것이 그 고민의 이유였습니다. 남부 집단군의 창이자 주먹이었던 클라이스트 제1기갑집단 사령관. 더구나 남부 집단군의 쇠주먹은 이 클라이스트 1집단군 한계였습니다. 중부 집단군엔 쇠주먹이 구데리안, 헤르만 호트 두 개였습니다. 이 둘은 궁합이 너무 좋았습니다. 포위 선멸전 성공, 또 성공. 엄청난 소련군 포로를 잡으며 쾌속 진군. 반면에 남부 집단군의 공격 주체인 한 개의 쇠주먹으론 엄청난 규모의 소련군을 포위하여 포위 선멸전을 벌이기엔 모자랐습니다. 독일의 최초의 바바로사 작전대로 그냥 전진하기가 애매해지게 된 겁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키예프에 몰려있던 소련군을 깨끗하게 전멸시키고 가는 것이 제일 좋았습니다. 독일은 키예프를 고립시켜두고 계속 전진하느냐 아니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점령하냐 이 고민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야 하는 애매한 상황이 되게 됩니다. 바바로사 작전 계획대로 계속 목표를 향해 전진하면서 동시에 키예프에서 대규모 포위전을 하려면 즉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면 기존 남부 집단군으로는 안 되고 예비 부대가 투입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독일에게 예비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중부, 남부, 북부 집단군 어느 쪽도 여유로운 쪽이 없습니다. 전선선에서 너나 없이 증원군을 보내달라고 요구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부 집단군에게만 지원을 하기 어려워서 전선 전체를 관할하는 OKH 독일 육군 총사령부죠. OKH도 쉽게 해법을 내놓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돌프 히틀러가 끼어듭니다. 히틀러는 남부 집단군의 주먹인 제1기갑군이 키예프를 점령하고 제11군을 떼서 원래대로 돈강을 향해 계속 전진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루마니아군을 활용해 간격을 메우도록 지시합니다. 한마디로 역시 욕심많은 히틀러는 다른 집단군에 비해 진격이 되어준 나쁜 집단군에게 진격은 진격대로 하라고 하고
키예프에서 대량 포위전도 할 생각이었습니다. 히틀러는 이렇게 남부집단군을 분리해갖곤 가뜩이나 부족한 병력으로 키예프에 몰려있는 엄청난 소련군에 대한 포위전을 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그는 바보라사 작전, 나아가 복소전의 운명을 완전히 뒤틀어버리는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스몰렌스크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고 모스크바를 향한 진격을 한창 준비 중이던 독일 중부 집단군의 선봉 하인치 구데리안 장군의 제2기갑군. 히틀러는 재정비 중인 구데리안에게 90도 남쪽으로 꺾어 키예프로 남하하라는 운명적인 명령을 합니다. 모스크바와 400km 정도밖에 거리를 두고 있지 않은 스몰렌스크. 불과 한 달도 안 된 기간에 천여 킬로를 진격해왔고 이제 400km가 남았는데 서울과 부산 정도의 거리가 남은 겁니다. 이때 구데리안의 앞으로는 가로막는 군대도 없었습니다. 단지 텅텅 빈 모스크바까지의 도로를 따라 내달리면 되는데 그 공격을 중단하고 아래 남부로 도와주러 내려가야 하는 상황. 히틀러가 이런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면 모스크바 점령은 100% 확실했던 겁니다. 결국 눈물을 삼키며 남부로 내려간 구데리안의 2기갑 집단, 남부 클라이스트의 1기갑 집단과의 합동으로 키예프에 포위된 소련군을 대량 포위하는 데 성공합니다. 단일 전투로는 사상 최대 규모 69만 명의 소련군이 포로로 잡힙니다. 전격전의 창시자 구데리안과 프랑스 전역 당시 구데리안의 상관이었으나 지금은 동급인 클라이스트 이 두 집단군의 전차 집단이죠. 전차 집단군의 집단 탱크 대시를 통한 기동포위전. 독일 기갑부대의 트레이드마크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독일군의 장기를 다시 한번 선보이며 인류 역사상 최대의 승리인 키예프 포위전을 끝내게 됩니다. 이때 당시는 히틀러의 통 큰 결단으로 또 하나의 사상 최대의 승리를 거둔 것으로 보였고 히틀러의 입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독소전 양상을 보면 이때 히틀러의 결정은 독일군 입장에서 너무나 뼈아픈 아쉬움이었습니다. 시간은 독일 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도로가 없어지고 진창으로 변해버리는 라스푸티차가 다가오고 이것이 끝나면 겨울 준비도 안 된 독일군에게 지옥 같은 추위가 오기 때문이었습니다. 키예프를 정리하고 다시 스몰렌스크로 돌아간 구데리안. 다시 원점으로 온 거죠. 스몰렌스크에서 숨 돌릴 새도 없이 공격 준비를 하고 목표인 모스크바 돌격을 하려고 하니 이미 9월 중순 라스푸티차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라스푸티차의 영향이 정말 컸습니다. 소련군이 딱히 방어를 하고 있는 게 아닌데도 진격을 못할 정도라서 차라리 추워져서 땅이 굳었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또 하나 6.25 때의 북한군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만 기갑부대를 활용한 승리의 공식은 단일 목표를 정한다. 그 목표를 향해 집단화된 기갑부대로 신속하게 전진한다. 다시 말해 단일 목표에 대한 집단 공격과 신속성이 이 시대의 기갑부대 운용 승리의 방정식이었습니다. 북한군도 전차를 좀 더 대량 사용하고 단일 목적을 향해 신속하게 진격했더라면 아마도 한반도에 통일을 했을지 몰랐습니다. 3일간 서울에서 지체하고 기갑부대를 찔끔찔끔 보내는 것이 후에 미군이 점점 증원되어 강화되고 이들이 낙동강 방어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게 된 겁니다. 신속하게 대량 기갑부대로 부산을 목표로 정해 쉼없이 내달렸다면 아마 미군이 증원되기 전에 부산을 석권했을 겁니다. 독일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개인 판단이기도 하고 각종 연구자료에도 나옵니다만 지금까지의 독일군 승리의 가장 큰 원인은 보병 지원용으로만 기갑부대를 운영하는 연합군에 비해 독일군은 당시 세계 최초로 별도 기갑부대를 편성하고 집중 대량 운영을 했다는 점입니다. 집중 운영을 했지만 단일 목표를 향해 신속하게 돌격하는 데는 실패했기 때문에 이후 독일군은 키예프 대승리의 대가를 독소전쟁 패배라는 혹독한 대가로 치르게 된 겁니다.
뒤에 남겨놓은 대량의 소련군을 문제삼을 게 아니라 어떤 특정 목표, 예를 들면 모스크바를 향해 신속하게 뚫고 들어가 점령하는 것이 소련군을 공황 상태에 빠지게 하고 전쟁을 빨리 끝내는 방법이란 진실을 히틀러가 욕심에 눈이 어두워 몰랐던 것 때문에 독서전에서 독일이 진 겁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선각자 구데리안이 격렬하게 반대했으나 결국 기갑군 사령관이었던 그가 국방군 총사령관이었던 히틀러의 뜻을 어기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